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장외 채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요 드디어 본격적인 장외 채권 매매 실전에 들어갑니다. 아직 1단계, 그러니까 장외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안 보셨다면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해 볼까요? 장외 채권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요, 생각해보면 다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MTS를 통해서, 키움 자산관리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홈페이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키움증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자산관리를 클릭하시면 키움 자산관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과 지금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키움 자산관리 채권 매매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채권은 총 7단계에 거쳐서 매매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7단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스텝 1, 채권 매매를 클릭합니다. 키움 자산관리 상단 메뉴 채권 RP를 클릭하시면 판매 중인 상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판매 중인 상품과 채권 매매에서 모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외 채권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스텝 2, 채권 종목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수할 채권의 종목을 선택하시는 단계인데요, 정보를 확인한 뒤에 매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스텝 3, 매수 계좌 선택과 매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수할 계좌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에 주문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종목과 매수 수량을 입력합니다. 그 뒤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관련해서 매수 금액을 확인 후에 매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장외 채권은 주식 매매와 다른 한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텝4인데요. 함께 보시죠. 바로 투자 성향을 진단하는 단계입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서 투자 성향을 진단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가 공격적인지 안정형인지 관련해서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파트 1 단계에서 연령대, 투자 가능 기간, 투자 경험 등을 입력하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투자 성향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을 매수할 때는 추가적으로 부적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스텝 6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투자 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한 뒤에 위험 안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합니다. 관련해서 모두 숙지가 됐으면 상기 채권 투자 위험 안내를 읽고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클릭을 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매매 단계가 완료가 돼서 스텝 7, 드디어 매수 신청 정보가 확인이 되고요,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장외 채권의 매매가 완료가 됩니다. 자, 7단계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중간에 매수하고자 하는 나의 투자자의 성향이 어떤 상태인지만 충분히 확인하시면 여러분들도 장외 채권 쉽게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말고 HTS나 MTS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영웅문4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외 채권을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ELS 채권 탭을 클릭하시면 바로 장외 채권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화면 번호 1588을 누르셔도 됩니다. 1588 장외 채권 매수 화면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채권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종목별, 매수 수익률별, 그리고 잔존일수별, 신용 등급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이렇게 클릭하시면 관련해서 쫙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을 매매하시려면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겠죠? 비밀번호 입력을 함께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권을 하나 선택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수량을 저는 100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매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서서 키움 자산관리 홈페이지처럼 동일하게 투자정보 확인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신규 작성 버튼을 클릭하셔서 연령대, 투자 가능 기간, 지식 수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입력하신 뒤 아래 체크,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면 투자 설명서 관련해서 투자 설명서 보기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되고요, 모두 확인하신 뒤에
투자 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 내용 설명을 들었음에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투자의 위험 요소 관련해서 모두 내용을 숙지하신 뒤에 하단에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분도 꼭 확인하신 뒤 체크, 그리고 마지막에 관련해서 채권을 매수하고자 한다라는 나의 의견에도 체크하신 다음에 매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장외 채권 매매가 완성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키움자산관리 홈페이지 그리고 키움자산관리 앱을 통해서도 장외채권을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영문4도 마찬가지로 영문4의 MTS 버전, 영문S를 통해서도 장외채권을 쉽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외채권 매매에 관련해서 여러분께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잘 맞는 투자 방법인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서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